소장님. 네. 뒤로 귤나무가 아주 초록초록하게 잘 보여요. 제가 이 땅 소개해드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군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요 땅을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가 네. 주소상으로 함덕이 되겠습니다. 함덕치고는 제가 잠깐 옆으로 보면 중산간이에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 표지판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저긴 대을리 교차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상으로는 함덕이지만 네. 위치상으로는 대을 쪽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대을에 붙어있는 함덕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선 도로에 붙어있고 이 인근에는 아무래도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도 많은데 네. 사실은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부두에서 가까운 곳 그런 넓은 부지 이런 거를 물류센터 부지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쵸. 여기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LG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지금 물류센터를 이쪽으로 지금 다 해놓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아니면은 뭐 타운하우스 부지로도 사용하기도 괜찮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수원으로 되어 있나요? 네,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네. 자, 여기 그래도 은근히 차량 왕래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보시면은 뭐 걸어서 한 100발자국? 한 200발자국 앞에 타운하우스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여러 대형 물류창고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수관은 저 옆이 바로 교차로인데 저쪽에 있고 전기하고 상수도 여기 있기 때문에 건축에도 크게 제한은 없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주소 이전을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해야죠. 그리고 물류창고를 하셔도 좋겠지만 사이즈가 꽤 되는 것 같으니 일단 뭐 물류창고도 하시고 이 귤밭을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은데 네. 일단은 여기가 1200평이 조금 넘는 와, 사이즈 네, 크다.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액적으로는 한 15억 정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귤나무를 활용해서 카페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크다 싶지 그렇죠. 않나 싶어요. 예. 창고도 있네요, 옆에? 네, 여긴 감귤 이런 바구니들 보관 창고 되어 있고 하나 말씀드린 게 저희가 네.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었죠. 그렇죠. 여기 지금 높은 나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저 숙대낭이라 그러죠? 저 높은 나무에 붙어 있는 땅이 사실은 다 도로입니다. 아.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적도상으로는 다 도로예요.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코너 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 진입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도로를 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뭐 타운하우스든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발하기 좋은 상황이구나. 그렇죠. 여기 귤나무를 좀 관리는 좀 하시는 것 같다. 이제 전지를 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야, 생각보다 1000평이 넘어서 그런가? 오우, 괜찮네요. 수확하시기도, 오우, 열매 장난 아니게 열리겠네. 네,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물류창고나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집가도 좀 저렴하면서 교통도 편하고 큰 차도 들어오기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여기 열매 열린 거 보이시래요? 요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크면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귤이 될 건데 여기 열매가 상당히 잘 열리는구나. 요거 조그만 네, 거 네, 손톱만한 맞아요. 거 이게 크면 우리가 먹는 이제 귤이 된다 말이에요. 아, 요거 따가서 키울 순 없나요? 안 돼요. 뽑아가야지. 어쨌든 지금 이 토지는 네. 여기가 지금 평당 120만 원이니까 예, 인근 집가보다도 저렴한 그런 집가를 보여주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땅도 1000평이 좀 넘는 그런 대형 부지다 보니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용도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상업적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류창고 부지로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편하고 큰 차 들어오기 좋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제주 항에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받기도 좋고 그래서 이 인근에
물리창고가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물리창고 부지로서는 조금 작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넓게 창고 짓고 한 600평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큰 차 들어올 수 있게 주차장 만들고 하면은 충분히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두에서 한 40분이면 오지 않을까요? 4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 원체 도로가 잘 빠져서. 그러니까요. 충분할 것 같고, 역시 과선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서귀포 넘어가기도 괜찮은 그런 입지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 받아서 물류창고에서 분류해가지고 제주도 각지에 가겠죠. 그렇게 하기에도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다. 약간 중간 위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 그렇죠. 대기업들이 괜히 여기에 물류창고를 놔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 조사해보고 그만큼 타진을 해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안에가 이 큰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가 바람도 잔잔하고 되게 아늑하네. 그렇죠. 네, 뭔가를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너무 휑하지 않을 만큼 아주 괜찮아요. 이게 120평이라면은 딱 주택 부지로 좋을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프라이빗하게 쓰시기 좋고 높은 나무들이 있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고고고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니까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라 그러면은 뭐 한 단독주택 10개 정도 건축을 해서 저쪽 도로 끼고 분할해서 아마 건축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노인복지 쪽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에 보험회사에서 요양원들을 엄청 많이 짓고 있죠. 요양원이 아무래도 뭐 수요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2년씩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요양원 자리를 뒀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한적하기도 하고 그런 곳도 한번 추천드려 볼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4052제곱미터, 122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에요. 주소 이전하셔야 매입하실 수 있고요.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의 지하수 2등급인데 요즘에 함덕 주민들이 이걸 바꿔달라고 지금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서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용도 지역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60%고요.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붙어 있고요. 전기하고 상하수도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에 걸어서 2분이니까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나로마트, 함덕 초등학교, 함덕 중학교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조천읍사무소가 차로 12분 거리에 있고요. 유명 골프장인 크라운CC 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관광지죠. 함덕해수욕장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기반시설 좋고 위치 좋고 금액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땅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래도 예전에는 이런 땅 참 많이 잘 팔렸어요. 이런 땅 사셔가지고 단독주택 건축하셔서 분양하시면 잘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원이나 물류창고 부지로 사용을 하셔도 딱 적당할 만한 그런 곳이어서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멋진 토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